함께 할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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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순례자의 길, 바벨론 시대편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학음 복음 메시지인데 제목이 특별하게 없죠. 그래서 한번 제가 잡아봤는데 순례자의 길, 바벨론 포로 시대편. 이번 한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과 나눌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하게 더 렘드가 소통하고 또내 삶에 중요하게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보여집니다. 렘넌트와 전도자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이냐?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 때이 사람들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본론에서 좀 살펴볼 건데요. 서론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승리하면서 갈수 있었냐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바벨론 포로 시대 같은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이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그 족장 시대에 나름 거기서 문화를 즐기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근전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후손들은 그 언약을 놓치는 바람에 애굽의 종살이 하는 시대가 되어졌죠. 그래서 강대국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잡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켰을 때그 사람들이 순례자의 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 시대가 되고 났을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을 때, 또 그때 순례자의 중요한 길을 갔던 사람들이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그걸 넘어서서 포로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길을 갔던 사람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서 뭐가 보여집니까? 세상은 지금 강대국을 이루고 우상 시대고 포로 시대고 이런 것 같지만 결국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시대를 회복해야 되는 남은 자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이 길을 갈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지지난주 강단에도 봤지만 응답 받아도 속고 응답 없어도 속고 결국 이 땅에서 계속 속고 가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한계거든요. 그거는 인생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짐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보고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그게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산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누렸던 게 기도였었어요. 그래서 그 순례자의 그 책에 보면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가 아니라 그런 무지한 우리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 삶의 시작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깨닫는 거지만 그거 이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 나가서 다른 기도를 한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기도 속에 진짜 누렸던 게 순례자예요. 그래서 어려운 그 삶을 능히 이겼던 사람들이 이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거의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그거는 보니까 그 우리 철로 역정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인데 아주 기도에 포커스가 있는데 보니까 동방정교회 사람들의 어떤 책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게 우리들하고는 안 맞는 게 많이 있지만 기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참고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람들이 누렸던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치유를 달라고 내게 힘을 달라고 그거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라고 그 기도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누린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권세,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셨던 흑암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누리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누렸냐? 언제 누렸냐? 24시예요. 24시. 정말로 그거를 근데 그 사람들이 누렸던 방법이 호흡에 누린 거예요. 왜? 그게 24시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24시 길을 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숨을 들이마실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을 충만함을 내쉴 때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24시 누렸냐? 보이는 거는 전부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축복을 달라고. 지금 이 상황과 이 갈등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판단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한계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왜? 우리가 경험한 게그 수준이야. 오늘 이사야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전에 누렸던 게 뭐냐? 보좌의 축복이었어요. 보좌의 축복. 그거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것으로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보고 듣고 체험했어요. 그때 올바른 언약인 그때 누렸던 두 가지 그때 왔던 이 중요한 응답 순례자의 길의 두 번째 응답이 뭐냐 하면 흐름이 보여요. 그제서야 말씀이 보인 겁니다. 우리는 거의 우리 생각과 계획, 대학생들이 미션 훈련을 받으면 제일 처음 느끼는 게, 내 생각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은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어떤 그 틀과 계획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온전하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이 기도를 정말 누렸어요. 얼마만큼 누렸냐? 행복할 만큼. 자기 인생의 많은 상황들이 상관없이 감사가 될 만큼.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겠다는 능력을 회복할 만큼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게 뭐냐?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때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흐름이 보여집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언약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흐름이 내삶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가 지금 내 시대, 내 현장, 내 가문의 현장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추석에 가니까 그게 가정 속에서 보여지더라고요. 말씀 속에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라 했잖아요. 그게 지난주 강단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에게 정확한 적용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 일이 생기면 기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4시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의 축복은 24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현장에 전도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떤 전도의 시간표 속에 있는지 보여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내삶 속에 실현되고 있냐, 내가 지금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누릴 때이 흐름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키는 나의 흐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이고 기도가 흐름이 보이는데 나의 지금 시간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순례자들이 진짜 누렸던 세 가지가 그 다음 나왔던 게 뭐냐 하면은 능력을 회복하고 말씀의 흐름을 보이고 나니까 상관 없어진 거예요. 상황이, 조건이, 어려움이. 그게 순례자들이 갔던 삶이고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삶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가 되어가도 상관없었어요. 포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상관없었어요. 그만큼 감사가 누려졌고, 그만큼 능력이 회복됐고,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 기억나세요? 뭘로 행복하십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행복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기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능력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려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들이 누렸던 축복이고 응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전부 다 보여지는 거죠. 계속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상황이 상관없었고, 그랬더니 기도가 또 누려졌어요. 그랬더니 내 시간표가 또 보여졌어요. 오늘 본론에, 그래서 우리 순례자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는 이번 달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달간 이걸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고 가정에서도 함께 응답받고 기도를 누리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론에는 이거를 제일 먼저 받던 사람이 이사야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 시대에 이거를 가장 먼저 보고 이 언약을 잡았던 게 이사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달간 이 축복들을 계속 누려가면서 렘넌트 현장을 보게 될 거고, 자기 현장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그 바벨론 포로의 중요한 언약이고 메시지거든요. 사실 이 다니엘이나 그 에서더나 느헤미야가 지금 중요한 이 포로 시대에 받았던 응답의 그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접 메시지를 들었던 것은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포로되어 가는 중요한 그 시기 차에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고, 그 시대에 똑같이 바벨론에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현장에서 예언을 계속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근데 이두 메시지가 종합적으로 나온 게 이사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을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언약을 잡고 이 순례자의 길을 승리했던 사람들이 이 이사야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그 시대에 일어날 모든 응답들을 다 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얘기하나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망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는 여전히 있을 거니까.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승리할 거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누리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현장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힘을 얻는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남은 자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 왜 망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답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그런 현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미 나는 복음 안에 모든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이 누렸던 게 기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넘어가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게 영원하고 그게 진리고 그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거라는 거죠. 그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사야 60장에 넘어가면서 이 렘넌트의 하나님의 언약들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빛을 바라기만 했는데도 원방에서 일어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일어나고 그래서 강대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메시지인데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들이 쭉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이 서론의 순례자의 길을 분명히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 이 이사야가 했던 메시지를 알고 뜻을 정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뜻을 정했던 사람.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알고 시대의 답을 알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잡은 그 영원한 말씀을 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어떤 인생의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현할 거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포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뜻을 정했던 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누린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그냥 기도를 누린 게 아니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기도를 24시 계속 누렸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하게 포럼할 내용들이 기도를 하는데 내 영적인 내 형상, 내 영혼, 내게 오력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 이거 모르면 기도할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비밀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볼 만큼. 여러분 오늘 그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하고 힘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다니엘이 그 기도만 누린 게 아니었어요. 이 언약을 다 보고 나서 인생을 딱 결단하고 나서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가면 중요한 집중 기도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흑암의 역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교회의 축복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예배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한 기도의 역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사 속에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하면 흐름이 보이고 삶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게 순례자의 삶인데, 어떤 면에서 제일 먼저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의 흐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게 미리 와요. 그게 뭐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는 미리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미리 준비해서 왕으로 딱 세팅해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미리 그 시대의 유대인의 위기를 보고 하나님이 거기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은 기도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면 말씀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에스더를 보면 응답의 흐름이 쭉 보입니다. 응답은 미리 받는 거였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미리 받아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미리. 그게 모르드개하고 통했던 게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언약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딱 잡고 이 모르드개 같은 경우는 너는 유대인 거 얘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위기에 그 딱 순간에 네 유대인 거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불임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생을 통해서 응답되는데, 말씀을 잡은 사람은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왜? 말씀은 곧 실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이루겠다 그러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작품으로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은 올 CVDIP예요. 내가 이거는 응답받았고 이거는 응답 안 되고 가는, 내 모든 삶이 응답의 현장입니다. 내 모든 사건이 응답의 기회예요. 우리 레멘트들은 학업이 지금 1등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에스더의 말이 이해됩니다. 미리 받는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결론적으로 나오는 현장의 흐름이 보이는데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딱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고 느헤미야 괜찮아 이랬었어요. 뭐죠? 전도의 흐름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애써서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중요한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다니엘같이 기도의 흐름 속으로. 그래서 이사야가 누렸던 그 말씀의 중요한 흐름들을 보고 응답을 미리 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서는 전도의 흐름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순례자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이 현장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의 시간표가 지금 보여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지금 기도의 시간,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된다, 내가 말씀을 모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정확한 시간표를 보면 하나님은 그걸 끝날 이룰 때까지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답으로 가졌던 사람들이 순례자들이었는데 이 축복들을 계속 누린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순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말씀들을 실현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 시간이 예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를 바르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 누렸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에스더같이 미리 응답받고 그게 삶이거든요.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예요. 이게 완전히 이번 달에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지금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삶의 기도예요. 삶이 예배예요. 삶의 문제?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시간인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볼 타이밍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예배가 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대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정말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항상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무너져 있는 현장의 우상, 흑암을 꺾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기도처럼 정말 세 가지 집중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도록, 이를 위해서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도록,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온 성도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앞선 중직자들에게 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후대들이 삼 서밋의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직자 대학은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선교대회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과 뜻하지 않게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를 놓고, 교회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